챌린지 도전 완료. 마이페이지 나이 챌린지에서 도전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뭐야 또? 저 300트립만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300트립 받고 첫 도전 성공을 해서 500트립을 더 받아서 3,800트립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텐션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꼭 만들고 싶었던 것을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이름이 놀로와로 바뀌고 이 놀로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저도 뭐 제 성공이나 이런 걸 바라지만 제 성공뿐만 아니라 꼭 하고 싶었던 건 우리 반려견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 회사를 만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해야 돼? 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흥분해서. 빨리 내 마음을 읽어봐, 누군가. 결정체! 그렇지, 결정체!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반려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결정체! 놀로 플레이 앱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우선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앱을 만들고 싶었는지. 제가 행동학을 공부하면서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지금 무지개다리 건너서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슈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키웠어요. 뭔가 산책도 일주일에 좀 시켜주긴 하는데,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서 슈나가 할 수 있었던 건 저를 쳐다보고 우리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죠. 정말 올드보이의 최민식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동을 공부하면서 후회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의 많은 반려견들이 편히 쉬는 경우들도 있지만 집 안에서 이렇게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 괜찮은 아이들이 산책하는 최민식. 저는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책을 보고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산책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의 즐거울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놀이는 반려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보호자도 같이 재밌어야지만 꾸준히 할 수 있다 해서 이 어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리워드를 얻어서 가슴으로 나아서 지갑으로 기른다 라고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분들도 같이 행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을 지켜주는 그런 앱이니까요. 오늘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놀로 이 엠블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즐거운 꼬리를 놀로의 LL로 형상화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딱 들어가면 홈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홈 화면에 이렇게 2주의 챌린지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건 돌돌 말아요 수건 김밥, 제가 만든 놀이입니다. 우리 보호자가 집에 있는 걸로 돈 쓰지 않고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돈 벌어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먼저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지금 회원 가입하면 5,000원 할인 쿠폰 주고요, 무료 배송 쿠폰 주고요, 9,900원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하기를 할게요. 바로 됐는데? 그 다음에 뭐야, 뭘 계속 줘? 반려동물 정보 입력하고 하면 3,000 트릿. 여기서 트릿이 뭐냐? 트레이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건 간식이 아니라 트릿이라고 표현을 해요. 1트릿은 1원입니다. 그러면 3,000 트릿은 3,000원이에요. 우리가 챌린지 보면 500 트릿, 300 트릿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면 그냥 500원, 300원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하겠습니다. 보호자님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설채현. 저는 강아지랑 살고 있고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우리 진짜 잘해. 내 생각을 너무 잘 읽어. 견종을 입력해 주세요. 포중한 믹스. 이런 거 얼마나 이뻐. 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반려동물의 이름 세상. 저희는 여자이고요. 출생 연도는 잘 모르지만 지금 5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으니까 2017년. 몸무게는 3.3kg. 원래 여성의 몸무게를 이렇게 밝히면 안 되는데 우리 세상의 몸무게. 와, 3,000 트릿 바로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3,000 트릿을 받았어요. 이제 플레이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에 1분 챌린지, 반려생활 키즈, 반려상식 카드, 그리고 챌린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릴 건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더 해주고 싶어 하세요. 더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들을 1분 챌린지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챌린지 한번 찾아볼게요. 세상이야, 도넛코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거 다 하지 않나요, 아이들? 한번 인기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금 도넛코 챌린지 도전 성공 사진을 보니까 꽤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번 이 도넛코 챌린지를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자를 시키고 손으로 이렇게 도넛을 만들어서 세상 코 그래서 바로 사진 등록. 한번 등록한 사진을 수정할 수 없어 신중하게 올려달래.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챌린지 도전 완료. 마이페이지 나이 챌린지에서 도전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라고 뜹니다. 네, 사진이 심사 중입니다. 지금 심사 중. 네. 챌린지의 심사가 완료됐어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심사 결과 확인. 아까 심사 중이라고 떴었는데요. 이제는 도전 결과 확인하고 포인트 받기라고 써있어서 들어가보면 뭐야 또? 저 300트립만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300트립 받고 첫 도전 성공을 해서 500트립을 더 받아서 3,800트립이 됐습니다. 네. 부자인데? 이거 쌓아가는 것도 은근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총 49개의 챌린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챌린지만 다 한다고 하더라도 2만 원 정도의 트릿을 얻을 수 있고 현금처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챌린지 제한 개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하루에 한 2개씩 꾸준히 하면 제일 재밌다. 우리 아이들과 이 챌린지를 계속 해주세요. 1분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해봤고요. 이제 반려생활 퀴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꼭 만들고 싶었던 탭이에요. 사실 이런 교육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자극적이고 재밌고 뭐 감정으로 포장하고 이런 콘텐츠보다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이 반려생활 퀴즈에 있는 콘텐츠들이에요. 다른 막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재미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반려생활 퀴즈에 있는 교육 방법들이 꾸준히 따라만 하셔도 저 보러 안 오셔도 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콘텐츠는 계속 올릴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칭찬 세팅 교육으로 한번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대충 보면 뒤에 퀴즈가 있기 때문에 못 풀어요. 칭찬 세팅 교육에 대해서 OX 퀴즈 풀기 하고 정답 제출하고 놀러 포인트 받기를 딱 누르면 이거는 심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받습니다. 필요한 교육들을 배우면서 퀴즈도 풀고 우리 강아지만 트릿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한테도 트릿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상식 하드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의학적인 부분이나 생활에 밀접한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식들에 대한 카드 뉴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반려 상식 카드도 OX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강아지 시기에 사회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른 수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X. 네, 또 50 트릿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식도 얻어가면서 거기다가 트릿을 얻어서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탭! 챌린지 시리즈입니다. 챌린지 시리즈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다려를 잘하니까 먼저 이 기다려 시리즈로 한꺼번에 이 챌린지 다 하면 지금은 네, 1800 트릿 지금은 시리즈 종료로 되어 있는데 다시 올라올 겁니다. 1분 챌린지를 특징을 잡아서 시리즈로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다 하면은 좀 한꺼번에 큰 트릿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챌린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챌린지 시리즈는 지금은 많이 종료가 되어 있지만 뭐 시즌성 챌린지도 저희가 해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시즌성 챌린지도 20일에 오픈되니까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모은 트릿 제가 뭐 가입을 하고 지금 몇 개의 챌린지와 반려생활 퀴즈 반려상식 카드를 했더니 3900 트릿 스토어 탭에 들어가서 바로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토어 탭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이때 챌린지로 얻은 트릿으로 간식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최애간식 오메가 트릿 미니가 지금 4,900원인데 할인을 해서 2,9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우선은 트릿으로만 사는 걸 한번 해볼게요. 트릿 전체 사용 그랬더니 배송비가 3,000원 붙었었거든요. 총 상품 금액이 5,900원에서 제가 3,900원의 트릿을 사용해서 최종 결제 금액 2,000원 나옵니다. 50개 다 하셔서 하면 무료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 50개를 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 플레이에서 회원 가입부터 해서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뭐 이렇게 찾아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1분 챌린지에서 이렇게 찾아서 해보실 수도 있지만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관심 키워드가 있어요. 나의 관심 키워드 여기 수정하기를 누르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노즈워크 DIY 장난감 뭐 건강관리는 우리 세상이는 소화기관이랑 뭐 기본교육 네 10개까지 정할 수 있거든요. 10개까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도 저희가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이 회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이유 중에 마지막 결정체
놀로 플레이와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약간 후회되는 게 다 말씀을 드린 건가 빠뜨린 건 없는 건지 편하게 쉽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후회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우선 잘 만들었는데요. 아직은 제 성에도 아직 100% 차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도 못할 우리 반려견과 함께하는 정말 재밌는 활동과 놀이들을 저희가 지금 뒤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저희 팀이 더 열심히 재밌는 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까시고 하시면 놀며 드시게 될 거예요. 다운로드 하셔서 놀러플레이 즐겨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시고 놀러플레이 어플도 깔아주시고 안녕.